요양원에 근무합니다. 네, 근무하는데 와 누워 계신 환자분들이 몸은 말 안 듣고 인지는 똘똘하시니 누워서 계속 보채고 소리 지르고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그럴 땐 같이 화가 나고 소리 지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누워 계신 분을 여러분들이 분이 이제 환자로 보면 여러분 마음이 실제로 해보세요. 환장할 일이 자꾸 생겨. 왜? 환자로 보니까. 근데 누워있는 분이 여러분 눈에 부처님으로 보여야 돼요. 부처님으로 보이면 뭘 해도 부처 냄새가 나. 만약에 똥을 싸도 부처 똥이 나와. 실제로. 소리를 지르도 부처님의 법음이 나와. 아주 듣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누워 계신 분을 부처님으로 보느냐, 환자로 보느냐, 이거는 자기가 자유의 선택이에요. 실제로 누워있는 부처님 전부 다 가서 돈을 놔요. 왜? 부처님 누워가 가만히 있는데도. 인도 그거 가보세요. 누워있는 부처님 다 돈 놓고 막 심지어 막 가사도 해가 입히고. 왜? 부처님으로 보니까. 그 누워있는 환자로 보면 그 누워 가서 불전 났겠어요? 아니. 똑같이 누워있는데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진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환자로 보지 마시고 부처님으로 보죠. 아니면 하나님으로 보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전혀 다른 분으로. 근데 이 누워있는 부처님이니까 인지가 똘똘할까요 안 할까요? 인지가 똘똘할까요 안 할까요? 똘똘하지 부처님이니까. 멍청하다 이 말이. 왜? 딱 똘똘하게 다 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부처님은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 내가 돈 주고 간병 쓰고 있는데 간병이 똑바로 잘해야지 이런 거를 인지해서 막 그래 안 하면 소리를 지르고 이래요. 왜? 부처님은 인가로 돌아간 동네를 아니까 똑바로 해야 돼. 돈 받았으면 제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마 이렇게 한다니까. 그럴 때 아니 내가 해준 것도 고마워해야지 지금 똥 뒤지 가는 게 쉽나? 하기 싫으면 때려쳐. 다른 사람 오라면 돼. 뭐 이렇게 하니까 뭐 환자로 보고 하면 환장하는 일이 생겨. 거짓말 아니야. 뭐. 올라간다 이 혈압이. 볼 때 뭘로 보느냐. 확실히 부처님으로 보잖아요. 또 신기하게 그 다음부터는 부처님이 행동이 목소리 톤이 막 솔라시 또 올라가던 게 네 막 이렇게 내려가요. 부처님으로 보니까. 왜? 전달이 돼요. 전달이. 요양분은 근무하시는 분들 이거 꼭 참고하면 좋겠네. 네. 네. 그래서 진짜 귀하게 정말 어르신은 귀하신 분인데 제가 인연이 돼서 너무 영광이 나고 매일 가서 볼 때마다 이렇게 귀한 분과 인연이 돼 오늘도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만나자마자 끄뿍끄뿍 넘어가. 자기가 귀한 분이니까 귀하게 해야 되잖아요. 뭐 함부로 소리 못 지려. 그 귀한 분이니까 예 이쁘게 목소리도 내셔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어. 왜? 자기를 너무 귀하게 보니까. 왜? 환자로 안 본다니까. 사람들이 그 누워 있잖아. 그럼 다 환자로 보. 그리고 환자가 먼저 환장해 보면 간병하는 사람은 더 환장해 보려. 실제로? 그 꼭 주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한다.